네, 이 자리에 이한철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모처럼 나오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장 이한철입니다. 작년 7월에 부임해서 약 9개월 동안 지금 경기지역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렇게 말하면 청취하시는 분들 좀 이해가 좀안될 텐데 얼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인지 먼저 좀 소개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저희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79년 1월에 설립돼서 34년 된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과 당면한 애로사항을 현장 중심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건강진단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자금 지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 그다음에 컨설팅 지원 등 기술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시험 및 재직자 연수와 청년 창업가 양성 등의 4대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자금, 또 기술, 마케팅, 연수, 뭐 중소기업들이 해나가야 될 가장 핵심적인 일인데, 요 4대 주요 사업에 대한 그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중진공은 크게 봐서 말씀하신 네 가지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이들 4대 주요 사업들이 개별 사업의 그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먼저 중소기업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건강진단을 통해서 자금과 기술, 마케팅, 연수 등을 다양한 사업들을 맞춤형으로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정책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39세 미만의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전용 창업자금,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 등 창업 초기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창업기업 지원자금, 개발된 기술의 제품 양산을 지원하는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 업종 추가 및 업종 전환을 위한 사업 전환 자금, 업력 5년 이상 기업의 시설 투자 등을 지원하는 신성장 기반 자금, 그다음에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 용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공인 특화 자금 등 올해 3조 8,500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5조 원 규모의 대출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공정 혁신 등 현장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과 연구개발 인력 확보를 위한 외국 전문 인력 도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는 해외 전시회, 무역 사절단, 수출 상담회 등을 통한 시장 개척 지원과 온라인 무역관을 통한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수출 인큐베이터 운영을 하고 해외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연수 사업입니다. 청년 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 정신 고취를 위한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중소기업 CEO와 임직원에 대한 교육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인력 부문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에서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엑기스처럼 뽑아서 이렇게 지원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네. 이 건강진단에 기반한 정책자금 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예. 이 중소기업의 건강을 어떻게 진단을 해서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어떤 겁니까? 네, 우리 중진공은 중소기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중소기업 종합병원으로 탈바꿈하고자 2011년부터 우리 공단 조직 체계를 기능별 조직에서 업종별 전문 조직으로 바꾸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건강진단에 기반한 정책자금 지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그간 우리 회사 내에 확보된 경영기술 지도사 등 업종별 전문가가 중소기업을 방문해서 진단하고 기업 애로를 도출한 후에 처방을 제시해서
아픈 곳이 치유될 수 있도록 정책 작업뿐만 아니라 기술 지원, 마케팅, 연수 등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 건강인화를 통한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올해 1조 2천억 원입니다. 엄청 많습니다. 네, 이게 뭐 규모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진단하기만 정책자금에 대해서 중소기업들 관심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올해 어떻습니까? 올해는 그 규모가 더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예, 올해는 뭐 특별하게 그 늘지는 않지만 예, 예. 매년 예년 수준으로 올해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가 약 3조 8,500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경기 지역에 배정된 예산은 6,391억 원이고요. 최근 그 내수 경기 침체에 따른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 전체 예산의 약 54.3%를 상반기에 조기 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 방향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창업 초기 기업과 시장 실패 영역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총 예산의 약 52%인 2조 원을 배정함으로써 청년 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에 기여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네. 뭐 정책 자금 집행할 때 뭐 어쨌든 그 일자리 창출 네. 고용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데 아무래도 계속 관심이 높아지고 또 이 중진공의 어떤 사업들 역량도 여기에 집중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뭐 그중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저희 중진공은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새싹 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다음 뿌리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또 한계 기업의 사업 전환을 통해서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자금 대출 시에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소 2명 이상의 고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 1인당 0.1%포인트 금리를 깎아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요. 성장 가능성이 큰 청년 창업 CEO 양성을 통해서 청년이 직접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있고요. 사업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의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연리 2.7% 저금리의 창업 자금과 창업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총 약 1,300억 원 규모의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10인 미만 상시 근로자가 재직 중인 제조업을 대상으로 소공인 특화 자금을 저희가 집행함으로써 중소기업 재직자의 고용 안정 및 유지를 위해서 노력 중이고 중진공의 모든 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요즘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뭐 1,000원을 보면은 한 500, 절반 이상이 환율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만큼 이제 원화 강세가 이 수출 중소기업들의 큰 애로를 가져오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에 대해서 뭐 중진공이 뭐 지원책을 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도 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몇 가지 예.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예, 예. 먼저 환율 변동에 따라서 피해를 입은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중에서 일시적 경영 애로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고요. 구체적인 지원 대상으로는 매출액 대비 수출 실적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 중에서 전년도 매출액이 30% 이상 하락하였거나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하락한 기업에 해당됩니다. 또한 기존의 정책자금 이용 기업 중에서 환율 변동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조사 후에 상환금을 원금 상환을 유예시켜주고
상환 유예를 기실시했던 업체에 대해서도 추가로 상환 유예를 해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지원이 많아도 기업들이 스스로 직접 피부에 와닿는 그런 어떤 그 피로감이랄까, 이 환율에 대한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저 이한철 본부장께서 이런 환율 하락 때문에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이렇게 뭐 조언을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어떤 조언을 좀해 주시고 싶으십니까? 저희 중진공을 비롯한 그 많은 정부 정책 집행 기관에서 이 환율 변동으로 인한 수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은 이런 관련 지원 정책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 지원 정책의 적극적인 활용과 더불어서 수출 중소기업 스스로가 환율 하락에 대한 대응력 및 경쟁력 강화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외화자금의 결제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결제 통화를 다변화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선물 환거래와 환변동보험을 활용한다든지 등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과 경영 합리화와 기술 개발을 통한 제품의 고부가치화 전략을 추진하는 등환 리스크를 위기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 제고의 또 다른 기회로 활용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환율 하락 참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직격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고 수출 안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수출은 해야 되고 또 판로 개척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이 마케팅 업무를 중소기업은 상당히 또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팔면서 돈은 안 남더라도. 어떻습니까? 중진공에서도 이 국내 판로 지원 사업, 아까 뭐 4대 주요 사업 중에 포함이 됐다고 그러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됩니까? 저희가 해외 판로와 국내 판로 두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 먼저 해외 판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 지역은 수출 지향적인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요. IT,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지역에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중진공 경기 지역 본부에서는 지자체별 산업 특성을 고려한 해외 전시회 사업과 수출 가능성이 높은 신흥시장 위주의 통상 촉진단 등을 13회 이상 운영함으로써 관할 지역 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 판로 지원 사업입니다. 창업 제품과 신제품 등의 내수 판로 기회 확대를 위해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정책 매장인 히트 500 플라자를 저희가 인천공항 면세점 및 인천항 여객터미널, 그다음에 중소기업 유통센터, 행복한 세상 백화점 등의 다섯 곳에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온라인 오픈마켓, 즉 G마켓 내에도 히트 500 제품 특별 판매 기획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기타 해외 홍보나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온라인 B2B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서 고비즈 코리아라는 온라인 사이트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 그러면 또 어떤 해외 시장이나 국내 시장 판로 개척에 대한 어떤 자문을 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궁금증도 해소하고.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단히 진짜 큰 중소기업들이 탄생하고 세계의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 사회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렇게 해도 이제 중소기업이라면 먼저 좀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어떤 중소기업에 대한 선입견, 불합리한 인식 개선 이런 활동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진공에서도 하고 있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근무 환경,
그다음에 미래 성장성 등의 측면에서 대기업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알짜 중소기업인 으뜸 기업을 저희가 503개사를 지난해부터 발굴해서 스마일 스토리지라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금년까지 1004개의 으뜸 기업을 저희가 추가 발굴 확보해서 1004명의 인력을 매칭하는 천사 프로젝트를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시키고 청년 취업층의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을 원하는 젊은이와 고용을 원하는 중소기업 간의 미스매치 해소에 저희 일조할 계획입니다. 네. 뭐 그렇지만 조직력이나 기술력, 정보력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앞설 수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자꾸 이제 틀을 이제 바꿔나가시겠지만 이를 좀 구조적으로 해결하기엔 뭐 특별한 방안 같은 건 없을까요? 네, 그 아시다시피 우리 그 경제 및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네. 새롭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예. 물론 기업은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해야 하지만 시간과 능력 그리고 자원상의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계가 융합이라는 화두 안에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 중소기업 혼자 나홀로 경영에 부딪히는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경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업종에서 경쟁사와의 협력은 그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경쟁을 배제한 이 업종 간의 네트워크 경영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경영 자원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정보 습득 범위가 넓고 취약한 분야의 보완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기업에 비해 조직력과 기술력, 마케팅 능력, 정보력 등 내부 영향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 중소기업들은 이런 이업종 간 교류를 통해서 경영 및 기술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상생협력 활동을 해야만이 말씀하신 이런 구조적인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앞으로도 해야 될 노력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참 이런 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말씀하신 게 이제 손톱 및 가시 뽑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네. 상당히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중진공에서 이 중소기업의 손톱 및 가시 뽑기를 위한 뭐 어떤 노력이나 뭐 활동하고 그러는 게 있으십니까? 어떤 겁니까? 네, 저희 중소기업 진흥공단은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를 수집하고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서 정부의 정책 건의도 하고 개선하는 정책 중개 업무를 저희가 2011년부터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정부 정책이 중소기업 현장을 제대로 반영해야만 살아있는 시책이 될 수 있다는 고민과 함께 저희 중진공이 보유한 전국적인 현장 전문 조직을 활용해서 이 정책 중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언급한 손톱 및 가시 뽑기를 저희 중진공이 이미 2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셈이죠. 실제 지난 2년간 약 150건의 정책을 건의해서 24건이 반영이 됐고 올해는 20건의 정책 반영을 목표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한철 본부장께서 취임하신 지 벌써 9개월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참 여러 가지 경기본부에 오셔가지고 경기지역본부에 오셔가지고 본부장으로서 느끼시는 소회라든가 또 이런 뭐 각오 지금 이런 것들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이곳 그 경기도는 전국 대비 중소기업 비중이 약 33%로서 예. 그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 제가 작년 7월 부임해서 이런 중요한 지역에서 제가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데 대해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저는 중소기업이 처한 애로사항의 대부분은 중소기업 현장에 있고 그 해결 방안 또한
중소기업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년 7월 부임 이후에 많은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했고 다양한 현장의 애로를 파악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고 정부의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들을 우리 경기지역 중소기업 현장의 구석구석까지 잘 전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중소기업과 함께 호흡하며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중소기업 정책의 개선 및 집행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뭐 해야 할 일이 뭐 산적해 있으실 것 같은데 하고도 또 새로우신 것 같습니다. 아니, 말씀 나누다 보니까 우선 예정된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중소기업인이나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인사 삼아서 말씀해 주시죠. 네. 최근에 그 중소제조업 평균 가동률이나 생산지수 등 각종 지표를 보면은 지금의 중소기업 경기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내수 기반 약화와 주요 통화국의 환율 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잠재되어 있어서 마냥 좋게만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중소기업들은 긴축 경영을 하고 저성장에 대비한 경영 전략을 세워야 하고 투자활동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신규 판로 개척, 고부가치 제품 개발, 신사업 진출 등의 성장 발판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중소기업청과 저희 중진공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지원 기관들에서는 중소기업의 당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들도 이 관심을 가지고 정부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라고 정부와 중소기업 지원기관 또 중소기업인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하면은 과거 위기 때마다 저희가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해 왔듯이 지금의 위기를 충분히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에서도 초일류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과 청취자 여러분들의 화이팅을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강소기업이 많은 나라, 이 역시 예. 붕어한 나라고 저변이 튼튼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쪼록 그런 강소기업이 많은 나라를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이한철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이한철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